산 속에서 우연히 의도타게 된 관을 실은 자. 그들을 쫓아오는 시체의 정체는 무엇인가? 때론 오해가 공포를 낳기도 한다. 이 사건은 무전여행 중이었던 세 청년에게 하룻밤 동안 일어났던 일이다. 맞는 것 같아. 야, 대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이상하다. 아, 3년 사이에 길이라도 새로 생긴 건가? 야, 죽긴 정말 춥다. 야, 혹시 귀신이라도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아, 가뜩이나 무서운데. 씨. 아저씨! 시댁까지 좀 태워주세요! 아저씨! 음악 소리 좀 들려봐요! 좀 태워달라고요! 부러워서 이 양반이 귀가 안 좋아! 청년들이 태워달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야, 무슨 반? 야, 그 봐. 어, 장이차구나. 장이차? 어. 아유, 어째 썩어가다. 아유. 잊어야 할 사람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야, 음악 소리가 저렇게 큰데 용케도 잘 주무신다. 아, 얼어 죽겠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세 청년은 시름같이 어두운 산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야, 엠마! 야, 엠마! 야, 일어나봐! 야, 일어나봐! 야, 엠마, 일어나! 아, 일어나! 왜 그래? 야, 우리 날도 추운데 짤짤이 날까? 짤짤이? 그래! 야, 근데 판이 없잖아. 판? 어? 야야, 너 왜 그래? 남의 관에다가 몰라 임마. 뭉개면 다 지워져. 아야야. 아씨, 에라 모르겠다. 아, 왜 이러냐? 야, 오늘 수입 짭짤한데? 야, 너 뭐 왜 이래? 왜? 속 타냐? 아이씨, 야. 야. 담배나 한 대 피자? 담배? 어, 그래. 왜 담배야 내가 피지? 아, 물은 내가 주지. 아, 돈 넣고 돈 먹깁니다. 야! 엠마! 왜 안 걸어? 나 너부터 걸어, 엠마. 나부터 갈게. 쌈! 쌈? 에라, 나도 쌈! 쌈? 갑자기 반뚜껑이 들썩거리자 두 청년은 겁에 질려 트럭에서 뛰어내렸고 한 청년만 차마 용기가 없어 트럭에 남게 됐는데. 청년은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지만 청력이 약한 운전사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겁에 질려 있던 청년은 생각다 못해 반을 밖으로 밀어내기로 했다.
한편 차에서 뛰어내렸던 두 청년은 부상을 입고 정처 없이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야, 많이 아파? 아무래도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근데 현석이는 괜찮을까? 몰라. 어떻게 뛰어내렸겠지 뭐. 야, 그런데 어떻게 시체가 벌떡 일어나지? 아이, 몰라. 얘기 꺼내지도 마, 꺼내지도 마. 뭐야? 야, 이거 아까 그 관. 가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건의 발단은 청년들이 트럭을 얻어 타기 한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춥지? 에휴, 이러다 곧불 걸리겠구만. 괜찮아요. 에휴, 지나가는 차례도 있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마침 그 길을 트럭 기사가 지나고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는 노 부부를 발견했던 것이다. 어디까지 가세요? 미사리까지 가. 뭐라고요? 저 사람이 귀가 좀 안 좋은 모양이에요. 글쎄 말이야. 젊은이,
우리 미사리까지 태워줄 테야. 예, 어서 타세요. 고맙네. 임자, 어여 타. 예. 그런데 트럭 앞좌석엔 이상한 짐들이 잔뜩 실려 있었고 겨우 한 사람만 간신히 탈 자리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이 자리가 좁아서 어떡하죠? 됐어, 난 뒤에 타지 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는 트럭 뒤에 타게 됐는데. 할아버지, 이 빈관이니까 걱정 말고 타세요. 늙으니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그 트럭은 마침 상가집으로 출장을 가고 있던 장의차였고, 그래서 장의용품이 가득 실려 있었던 것이었다. 여하튼 노부부는 그 트럭 덕분에 아들의 집에 편안하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트럭 뒤에 탔던 할아버지에겐 매서운 겨울바람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고, 할아버지는 내심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졸고 있는 할머니가 부러울 수밖에 없었다. 장에 들어올 걸. 따뜻하니 좋네 아주. 졸려. 따뜻하니까 이거 졸린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밖보다 따뜻한 관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단잠에 빠져들었고, 바로 그때 세 청년이 트럭을 타게 된 것이다. 야, 이거 진짜 짭짤한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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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러냐 이거? 야, 아, 너 왜 그래? 왜? 속 타냐? 어찌? 니? 쌈쌈쌈쌈.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좀 춥네. 야야, 담배는 안 돼, 비싸? 담배? 가만히 있자. 내 담배를 어디다 뒀지? 잠에서 깨서 체온이 더욱 떨어져 있던 할아버지에게 담배란 말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한 대 얻어 필까? 쌈! 나도 쌈! 하지만 청년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었고, 송장이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트럭에서 뛰어내렸던 것이다. 사람 살려! 이런 노회로 인해 길을 쓰고 관에서 나오려는 할아버지와 트럭에 남은 청년의 밀고 당기는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여하튼 할아버지는 황당하게 관 속에 갇힌 채 트럭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 바람에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처참한 모습이 되어 산 속에 혼자 남게 된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런데 마침 그때 트럭에서 내렸던 청년들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본 청년들은 다시 한번 기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얼마 후 트럭 기사와 할머니는 트럭에 남아있던 청년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절묘한 노회로 시작된 하룻밤의 공포, 이제 이들에겐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